아, 그리고 난 너한테 그거 물어보고 있었어. 네. 중국에서 너한테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그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뭐 정보나 이런 건 아니고 얼마 이상을 준다고 했다는데 페커가 거절했대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사실이야? 네. 어, 진짜? 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거절한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우리가 너무 좋았어? 나 한국 팀에서 뛰는 그게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가족도 있고. 제일 큰 건 뭐야 그럼? 다시 잘하고 싶어서 나는 거지. 아, 여기에서 스펙션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너의 그런 실력, 선수 실력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어, 그런 것보다는 SKT에서 작년에 죽을 썼거든요. 어. 근데 팀을 나가면은 아. 안 좋은 기억으로 나가요. 그러면 올해 우승하고 막 휩쓰고 했으니까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야? 떠나고 그런 건 모르겠죠.